이렇게만 하시면은 매크로야 너도 쓸 수 있다. 유하, 오늘 찍을 콘텐츠는 매크로야 활용 방식입니다. 매크로야 활용 방식. 매크로야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로하이 2를 막고 나면 마이너스 5프레임, 막은 내가 마이너스 5프레임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막기 어렵거든요. 저는 잘 막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가드하기가 생각보다 힘든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거를 가드하고 나면 화랑이 플러스 1 하단기를 가드시키고 지가 이득입니다. 못된 캐릭터죠. 근데 여기서 오른플라가 강제로 잡히기 때문에 최소 기술 선택지는 따닥 8프레임, 그러니까 8프레임 만에 나가는 따닥이 7프레임 만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 기상킥은 보통 발동이 11입니다. 평균 발동 11. 근데 플라 잽은 발동 13입니다. 12짜리 잽이 나갈 테니까 매크로의 3타를 막은 다음에 플라 잽을 쓰면 상대 기상킥에 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잠깐 여기까지 있다고 쳤을 때 도끼를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11프레임짜리 도끼를 쓰고 싶었는데 10프레임 뭐 기술을 내밀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 파괴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 짬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짬발은 사실 피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가 짠손이나 짬발 마무리가 예상되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플라 컷킥을 쓰면 돼요. 네, 그리고 매크로야는 타수 장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2타를 보여주고 헥터스, 1타를 보여주고 풀챔 로하이,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3타가 연속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대는 이걸 가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엇박을 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크로에 2타까지 쓰고 발목 쓰고
에크로 1타 쓰고 로아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를 충분히 꽂혀두는, 이거 카운터 보는 연습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투잽을 일부러 한 번씩 툭툭 깔아야 됩니다. 이걸 다 보고 반응할 수는 없거든요. 베리에이션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대 백대시 않는 타이밍에 초스카이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죠. 3타를 깔고 가드를 하든 히트를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가 백대시 했다가 앉아서 그 다음 백대시 준비하려는 이 앉는 타이밍에 초스카이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2타 맞고 뭘 내밀려고 한다. 어림없지. 왜? 이건 폼이 아니거든요. 얼마 제로 온 거 봤죠? 요렇게만 하셔도 매크로의 응용 방식은 다 끝이 납니다. 사실상 그래요. 주의할 사항은 다리를 내리기 전에 너무 빨리 기술을 쓰면 레버를 비롯해서 버튼까지 너무 빨리 누르게 되면 이게 나가게 돼요. 아시겠죠? 충분히 여유 프레임을 가지고 요거 감을 익혀 가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만 하시면은 매크로야 얻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야를 써서 상대를 붙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또 무적의 지옥의 강제 이지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왜? 화랑 멈출 필요가 없으니까. 이상 타이밍이 항상 이렇게 깔아두고. 매크로야! 지금 쓰는 모든 루틴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상대방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시면서 이제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응용을 조금씩 하시면 게임이 수월하게 풀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유바!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